파주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준비를 마치고 15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3만 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냉동보관용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한 데 이어 5일 경기도와 파주경찰서, 파주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가 개소된 타지역의 예방접종센터를 벤치마킹하는 등 안전하고 시민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.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시민 70% 이상 접종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.